액션맘 크루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부천 아프라 앤케어 센터 신축 현장입니다. 2층에는 셀프 세차 게러지 형식, 그리고 1층에는 저기 이제 끝부터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한 30m 정도 될 것 같아요. 터널형 노브러쉬 세차 시스템인데 국내에서 최장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오염도 사진에서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휠 분진, 그리고 전면부에 고속도로를 7시간 넘게 주행을 하면서 생겼던 벌레 터진, 네, 그런 뭔가 잔인한 현장. 유리에도 마찬가지고 측면 꽃가루, 상면 뭐 먼지, 후면 엄청나게 더럽죠. 하부에 이제 디퓨저도 정말 더러워졌고 뭐 위에 스포일러도 워터스팟이 생겨서 더러워졌어요. 정말 완벽하게 세차할 수 있다면, 세정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뭔가가 안 들어가면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융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득 3년 전 영상, 환경을 생각하는 워터리스 세차 방법을 통한 컨텐츠를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터널형 자동 세차가 막 한창 유행을 할 시기였고 이 노브러쉬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시기입니다. 노브러쉬를 이용을 했을 때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아예 깨끗하지 않더라. 실제로 겪으시고 저도 겪습니다. 그래서 나온 컨텐츠가 이건데 그 누구는 또 그럽니다. 요즘에는 킥 디테일러와 스프레이 왁스 뭐 그런 코팅제들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점이 좀 뭐냐면 워터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월세차라든지 출장세차, 물 없이 세차하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유용한 세정에 집중한 코팅의 기능은 많이 다운시킨 그런 제품이고,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세정을 한 30% 정도 잡고 나머지 한 70% 정도를 코팅에 집중한, 광을 내고 다음 오염물에 대비하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일반적인 스프레이 왁스는 세정 능력이 아예 없어요. 세차를 하시고 나서 뭐 물때가 워터스팟이 남아있다, 잔여 거품이 있다, 혹은 더러움이 있다, 이걸 좀 닦아내려고 뿌렸는데 안 닦입니다 제대로. 근데 생각해보시면 킥 디테일러가 이게 이제 세정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 적용을 하면 가능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프라 매니악 라인에서 나오는 익스테리어 킥 디테일러라는 제품이 이름에서 대놓고 빡 있죠. 어차피 노브러쉬 세차는 계속 성행을 할 거고 그 수요층이 셀프 세차로 조금 유입이 된다면 저는 셀프 세차 문화가 더욱 발전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프라 매니아 킥 디테일러를 가지고 다음 세차를 위해서 코팅을 씌우는 코팅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해요. 어차피 할 거. 네. 어차피 해야 될 거. 플러스가 되면 좋죠. 네, 한번 가보시죠. 노브러쉬 세차 과정을 딱 끝내고 네, 이제 드라잉 존으로 주차를 하시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트렁크도 모든 차량이 똑같이 물이 생깁니다. 막 물이 고여 있어요. 일반 셀프 세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에어건이 있어요. 이게 어려우시죠? 이렇게 살 땡기다가 그냥 살짝 멈추면 따까따까따까 하다 탁 멈춰요. 맞죠? 네, 여기 걸 엄청 잘 멈추네요. 충분한 길이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짧으면 이 도장면에 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앞에까지 가능할 거예요. 범퍼까지 가면 최적이거든요. 앞으로 갔어요. 근데 좀 모자라면 조금 더 당겨서 줄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칙칙칙칙 모든 물기를 좀 날려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킥 디테일러를 통해서 세정과 코팅을 하실 거니까 물기가 좀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부 도장면에 묻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말라도 상관이 없고. 네, 완벽하게 제거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닦을 거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이 타인에게 배려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떨까. 이 에어건을 사용을 하실 때는 실내에다가 막 분사를 해서 그 먼지들이 이 숨을 쉬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차에 앉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배려하는 그런 노브러쉬 세차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틈새에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꺼내주는 겁니다. 에어건을 불어서 이 이제 도어 실 안쪽, 이거는 이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칩니다. 왜냐면 요거 기준으로 고무실이죠. 요거 안쪽으로는 이제 물이 안 들어와요. 바깥쪽으로는 물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러워지는 거고 여기는 괜찮다. 네, 이해하셨죠? 여기 선은 또 좋네요. 이게 연질이 엄청 좋네. 선이 원래 좀 베베 꼬이는데 아 요거는 좀 고무로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는 것들 이런 곳에 탁탁 치면서 닿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흠집이 납니다. 물기가 좀 말랐는데
이 물기가 빨리 마른 이유가 노브로스 세차기 때문에 드라잉을 공기로 해요. 불어가지고 물기를 다 털어내버리는 거죠. 요런 틈들. 물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틈들, 도어 캐치 부분, 손잡이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깨끗하게.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겁내지 마시고 제끼세요.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전혀 고장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트림 사이, 틈에 물기가 있을 만한 거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건 줄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당기셨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그 줄 팍 당기면 우리 줄자 확 그 부딪혀서 아픈 것처럼 다치니까 이렇게 살살 이제 잡고 쫙 당겼다가 이제 탁 놓으면 이 스토퍼에 딱 걸립니다. 끝난 거예요. 예,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챕터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염도 장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 벌레 사체, 정말 잔혹한 현장, 그리고 곳곳에 워터스팟, 먼지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상당히 더러웠는데, 지금 이제 노브로시 세차 때문에 전면부는 정말 깔끔해졌죠. 이런 부분들은 또 근본적으로 노브로시 어떤 시스템이든 깨끗하게 만들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저도 이제 계속 겪어왔는데 왜 그런지 좀 여쭤보기도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전면부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고압수가 쫙 해갖고 이제 없애주고 프리워시 행위하고 불려주고 또 이중으로 불려주고 고압수로 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염물이 좀 제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기 날아가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킥 디테일러가 필요하다. 지금 물기가 말라서 그런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나 노브러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닦지 않고 놔두다가 이게 이제 고착이 돼서 클리어층, 페인트 원색을 보호해주는 이 투명한 페인트 층에 이 미네랄 워터스팟들이,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셀프 세차장 가보시면 지하수 사용 안함, 상수도 사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하수에는 미네랄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한 물들도 미네랄이 있으면 좋은 건데 이 세차에서는 취약이다. 왜?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이 노브러쉬를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해주는 게 이번 컨텐츠, 네, 이번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쯤에 윈타월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21장짜리입니다. 다용도 타월인데 노브러쉬 세차장 자동 판매기 통해서 이런 노란색 타월들이 많이 있던 걸 아실 거예요. 중국산 타월. 장당 한 3,400원 하는 그런 타월들 1,000원, 2,000원씩 받으니까 타월값도 만만치 않게 든다. 일반적인 타월은 8: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윈타월 같은 경우는 7: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 당연히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낼 그 위험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께감도 괜찮습니다. 한 13,000 후반대인데 가성비 상당히 좋아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리 긴 쪽, 짧은 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양하게 좀 쓸 수 있어요. 이 오리 길면 남은 물기 제거하기도 좋고 왁스 버핑 할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립니다, 일단. 참고로 이 차량은 이쪽에 지금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어요. 자, 맞죠? 장갑을 좀 껴야 되겠네요. 맞죠? 깨끗하게 없어지죠? 이 제품 슬릭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킥 디테일러라는 의미에 맞게 세 정도 되는데 슬릭도 좋아요. 경계선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팔찌도 좀 벗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요 자국 빼고는 더럽죠? 노브로시가 이게 단점이에요. 작업성도 좋아요. 닦으면 광이 나는 거죠. 차례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타월에 바로 분사해서 이게 작업하면 안 될까 하는데, 이런 퀵 디테일러 제품류는 미리 이런 도장면에 분사를 해 놓으시고 서스펜션 효과를 좀 노리셔야 됩니다. 서스펜션 효과라는 건 제가 케미컬 가이 워터리스 제품 에코스마트 거기서 이렇게 말하던 건데 유의미한 뭔가 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세정 코팅할 부분 분사해 놓고 살짝 또 불려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나서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거뭇거뭇한 것들이 도장면에 있던 다 오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브러쉬를 해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셀프 세차하시던 분들이 꺼렸단 말이죠. 저 포함해서. 근데 급할 때는 또 이만한 게 없더라고. 근데 드라잉을 또 해야 돼. 물기 남으면 워터스팟 남으니까 물자국 남아서 찝찝해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 셀프 세차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좀 접목을 시켜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이런 제품 사용하실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 방향으로 먼저 해주시고 뒤집어서 마무리 이렇게 버핑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많이 뿌렸어요. 왜냐면 잔여물기 제거지만 그나마 이 수분들이 이 마찰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아까 말했던 서스펜션 효과를 좀 노리는 거죠.
왜? 이 제품이 좀 잔여물이 정말 안 남는 제품이라서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바로 없어졌습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고 다시 이제 노브러쉬를 사용을 하셔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겠죠. 하면 할수록. 기존에 이제 코팅층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조금 더 예, 힘을 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도장면에 힘을 주는 순간 막 힘 주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그 흠집이 생겨요. 타월로 인해서 이 타월도 흠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유의하시고 살살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삭삭삭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자, 리어 스포일러가 이제 투명 클리어가 있지만 블랙 색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여기 이제 자국이, 아이고 엄청 부드럽네 이거. 만약에 이제 잔여 오염물이 남았어요. 그럴 때는 메마른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분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닦아내는 겁니다. 네, 세정제가 있어야 이 오염물들도 사라지잖아요. 맞죠? 자국이 있었는데 자국이 다 없어졌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와, 이 먼지도 많았고 이게 스월나지 않을까 하는데 스월 없어요. 마프라 매니아 익스트레임 퀵 디테일러 전, 후 노브러쉬 해도 이렇게 남아요. 네, 이거는 어차피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이제 특장점이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 더럽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뿌렸죠? 걱정 안 합니다. 네,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슥슥슥 닦아요. 어차피 이렇게 분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를 딱 정해서 버핑용, 마무리용이죠. 메마른 타월로 관리를 하시고 하나는 분사를 하다 보면 젖어요. 이걸로 또 버핑을 하면 광이 날 것 같지만 또 잔여물이 남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버핑을 또 하는 거죠. 이제 메마른 걸로 바로 이제 또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광이 또 더 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닦이지 않았던 그런 미세한 것들 또 닦이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참 숨겨진 제품입니다. 이거는 쓰시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당시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리뷰를 좀 시작하면서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이제 마프라 이태리 본사 있죠. 거기 회장님이 보시고 좀 극찬했던 영상이.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 감회가 남달랐고 그때 감성도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근데 마프라가 발전을 몇 년 동안 해서 이런 앵케어 센터라는 걸 또 열게 됐고 대도시 위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하실 거래요. 오, 야 좋아 좋아. 아이고야, 부산 내려갈 때는 깨끗하게 내려가겠네요. 이거 이제 컨텐츠 보여드리려고 한 2주 반, 3주 가까이 이제 좀 묵혔거든요. 광 난다.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엄청 더럽죠? 스포크가 지금 엄청 얇은 편인데 그래서 휠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깨끗해졌어요. 이런 부분 좀 더럽지만 그나마 좀 나아요. 처음보다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번 자 타이어도 그냥 뿌립니다. 예. 그리고 갈변 제거제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답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 경험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닦아줍니다. 타이어도 닦아도 돼요. 맞죠? 네,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더럽죠? 휠도 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데 와 이거 더러운 거 써도 되나? 그럼 세터로 쓰세요. 예, 네, 그것도 선택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죠? 닦아요. 안 닦일 것 같지만 닦아요. 예, 네. 다이아몬드 커팅 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안쪽 말고 외부만이라도 깨끗하게 닦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도 뭐 훨씬 낫네요. 분진이 워낙 많이 발생되는 차량이라서 전가구가 좀 차이가 났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유리도 좀 더러울 수 있어요. 맞죠? 당연히 더럽겠죠. 이거 한번 뿌려볼까?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그리고 메마른 타월 새 거 꺼내가지고 자,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요 벌레 사체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거든. 오 마이 갓. 와 보세요. 이 잔사가 안 남네. 맞네. 이거 유리에 써도 되네요 이 제품은. 이 잔사 없다는 말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다. 안 해봤는데. 오. 요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닦아봅시다. 우리 벌레.
지워지네. 조금 불리니까 지워지네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는 경도가 좀 높아서 대신에 이거 할 때는 이제 메마른 세타월로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다. 그냥 모든 부위를 다 닦을 수가 있네 이걸로. 이 제품도 이제 챙겨왔는데 필요가 없어. 네. 이 제품도 뭐 이렇게 하고 닦아요. 이야 멋진데. 그렇다. 새로운 발견인데 기대 안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져온 이유가 요 노브러쉬 요 도장면 좀 닦고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유리 될까 했더니 차이가 나네요. 잘 닦이네. 야 이건 뭐 유리 세정제보다 더 잔사가 없다. 희한한 제품이네. 마프라가 원래 코팅제가 좀 젬병이긴 하거든요. 근데 흡수 잘 만들었네 이거. 세차원자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 야외인데 보통 이렇게 꽃가루가 막 앉아요. 널널하게 뿌려줍니다. 흘러내립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 그냥 먼지를 좀 관리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싸감 지나가지고 본 세차를 끝내고 나서 초보자분들은 이게 햇빛 아래서 해버리면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잔여물이 막 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뿌려요. 그리고 빠르게 이 잔여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물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여유가 생기죠. 뭐 수월 남냐고 하는데 안 남습니다. 네, 이 정도로 수월 안 남아요. 대볼게요. 뭔 소리고 뽕뽕뽕뽕 이러네. 뒤에 까마귀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워터리스 제품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세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터리스가 아니라 이제 습관식이 가능한 뭔가 물이 닿이고 닦아야 될 상황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케미컬입니다. 자, 색감 차이도 확 바로 나네. 네, 색감 차이가 확 나죠. 이거는 지금 코팅을 다른 제품으로 했어요. 올인원 그 카샴푸펜에서 작업을 했던 건데 가능은 한데 뭐 상세 설명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바로 이제 버핑을 하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맞죠? 색감 차이가 납니다. 별로 그렇게 지장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꽃가루가 장렬입니다, 진짜. 자, 보이시죠? 자, 여기는 그냥 뿌려볼게요. 빠르게 닦아야 돼, 빠르게.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시던 분들이 하시면 제일 좋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걸 물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이제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먼지가 앉은 상황, 시팅 성능이 얼마나 있을지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고압수가 미친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브러쉬 보면 왁스를 또 씌워주는 습식 코팅을 해주는 단계가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지금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지금 이 친구보다는 오른쪽 매니악 익스테리어 킥 디테일러가 여기 매니아 익스테리어 킥 디테일러 상태 보시면 검정색 부분들이 물이 다 없는 겁니다. 지금 하얗게 앉은 것들은 정말 미세한 수증기로 앉게 된 겁니다. 한 폭에 약간 스모카 같은 느낌이 나죠. 저쪽도 마찬가지 남은 물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가까이 당긴 건데 손가락 크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정 능력을 가진 코팅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보시면 딱 느껴지실 겁니다. 오른쪽 왼쪽 유리에 작업을 했으니까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지금 물이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 코팅하면서 이 워터리스 제품이나 킥디 제품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 융합이 잘 됩니다. 본연의 성능도 괜찮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발수 코팅 능력은 그렇게 뭐 뛰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나는 확실하게 올리시겠다면 발수 코팅 그냥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대신에 그 위에다가 작업하시는 거는 말리진 않습니다. 발수 코팅 이런 것들도 다 실런트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노브러쉬를 했다는 가정하에 공기를 불어서 물기를 다 제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성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그냥 바로 이제 습거식도 가능한데 마른 상태에서 하고 싶다면 저희 액시마크로 이제 양면 드라잉 타월인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흡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닦아내요. 그냥 슬 닦아내면 물기가 이렇게 없어지죠. 매니악 익스테리어 퀵 디테일러가 아니더라도 같은 퀵 디테일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노브러쉬 세차하면서 굳이 또 가지고 있는데 또 영상 보고 산다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물이 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반반 나눠져 있었는데 그냥 할게요. 지금 이렇게 콕콕 뿌리면 확 비산이 되니까 최대한 여기 표면에 좀 붙여주시는 방향 아니면 바람의 반대 방향이 있다면 웬만큼 그쪽으로 서서 이제 분사를 해주시는 게 호흡기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조금 소비율이 늘어나면서 효과도 좀 더 좋아지는데 비산되는 그 양들이 적어지니까 훨씬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그렇죠? 지나가요. 네, 이렇게 닦아주고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네, 고압수 테스트 한다고 습도가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여름 장마철 한창 비가 많이 올 때 시즌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버핑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맞죠? 네, 뭐 이렇게 방향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깨끗해 보이지만 일단 주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그러실 분 있을 거예요. 오래된 물자국 안 지워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는 그때는 고착이 됐거나 페인트 클렌저라는 묵은 때 제거요. 워터스팟을 지우는 궁극의 그런 제품들을 써야 되니까 필요하시다면 시범인의 굿즈 마켓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이제 병선시에 쓰는 것들 그냥 닦기만 했는데 아깝잖아요. 버핑용은 세차 끝나시면 쫙 모아놨다가 냄새가 독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트렁크에 계속 보관을 하게 되면 물 썩는 냄새, 세균의 번식으로 인해서 물 냄새가 엄청 심하게 변하니까 바로 이제 했던 거는 좀 들고 올라와 섬유유연제 넣지 말고 필수입니다. 꼭 넣지 말고 그냥 세탁기 돌리시고 어디 그냥 탁 널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늘에 햇빛에 말리시면 딱딱해져요 이 타월들이. 자 여기는 이제 트렁크 뒤쪽 탁 열게 되면은 물자국이 쫙 이렇게 남아있어요. 안 닦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또 관리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노브러쉬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아 나 좀 닦아내고 싶은데 아 이 부분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물자국을 만들어내고 이걸 워터스팟을 한다. 자 보세요. 가지고 있네 타월로 됩니다. 한 번만 지나가고 깔
깔끔해졌습니다. 일부러 이제 극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화이트 타월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습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죠? 여기 있던 물자국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플라스틱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렇게 하면 여기도 지금 코팅이 된 거예요. 여기 됐고 그 여기도. 자, 이 차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최대한 붙여서 예, 이렇게 하시면 골고루 너무 많이 분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린다고 요 안쪽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요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끝! 깨끗하죠. 이 노브러쉬 세차 방식이 저는 처음에는 좀 달갑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셀프 세차를 진득하게 즐기는 입장에서 좀 불청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인터넌스 메인으로 하는 그런 딥한 세차 방법들도 있겠지만 사이에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했던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노브러쉬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 뭐 여기 오토스테이 이 마프라 앤케어 센터에 있는 네, 노브러쉬 세차도 그 한 달 이용권이 있습니다. 하여튼 3만원대요. 3만원 중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매일 와서 이용을 해도 된다. 나는 메인으로 관리하는데 비를 맞았어. 다음날 또 더러워졌는데 막 황사비를 맞았어. 더러운 거죠. 깔끔하게 관리하고 물기 닦을 때 저런 제품들을 가지고 관리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보기도 좋고 이렇게 지금 광도 나고 맞죠?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이제는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 노브러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니까 네, 와 저것이 세차 환자가 뭐 저러고 있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겁니다. 네, 틀린 게 아니라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할 건데 안 하시면 됩니다. 나 저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휠 복원 영상 조회수가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70만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만 봐도 세차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만족스러워요. 평상시에 관리해놓고 코팅 빡세게 해놓고 네 이렇게 관리하면 지금도 보니까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의외로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국의 모든 노브러쉬 세차장 이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깨끗한 차량 관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서울은 생길 거예요. 물리적 접촉이 있는 이상 무조건 그 흠집은 생깁니다. 결국에는 또 광택을 내시겠죠. 샵에 맡기시거나 어차피 해야 될 과정이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이런 과정들 또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재밌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깨끗하다 아닙니까? 집에 가야죠 이제.